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을 잘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무슨 말을 해달란 얘기야? 아니, 좋은 이렇게 단말이 꼭 그쵸.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닐 맞아요.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인 맞아요. 거죠. 네. 무슨 진짜 말인지 이해되죠? 감언이설이란 말이 괜히 있는 네,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말 잘하고 나한테 좋은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약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친한 그러지 사람 않아요? 말고. 네. 정말 친한 사람 그렇게 해준다면 근데 고맙죠. 정말 친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정말 친해지지 않아, 사실, 사람들은. 친형제나 친남매 같은 경우에는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하더라도 그쵸. 챙기고 약간 이런 그쵸. 그런 게 느낌은,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단말만 하고 사나? 그렇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섞어 하는 게 결국에는 또, 이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장난칠 때도 그 수위가 간당간당하게 맞아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땅따먹기 할 때도 너무 큰 욕심 부려갖고 탁 하면 돌아오지를 못한다고. 맞아요. 요만큼씩 이렇게 가는 거죠. 요만큼씩.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우리가 왜 이번에 연말연시라 자꾸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제 그 선인장의 물주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생사 생사하기. 확인하면서 관계를 연장을 시키자. 오늘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 처음 만난 사람이 나한테 처음 만난 것도 아닌데 뭐한 6개월째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고 있으면 의심해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드미라의 클래식 기타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별 감흥 없었는데 두 번째 만났는데 오, 사람 생각보다 괜찮네, 사람 진국이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호의가 늘어나면서 더 빨리 친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둠이라고 우리한테 또 그런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오늘 딱이 A10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A4를 하면서 기대치가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100만 원 넘었단 네.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뭔가를 딱 보여주면 이 친구 괜찮네. 얘가 딱 맞아요. 나오는 거고, 여기서 뭔가 갑자기 확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이 친구가 70만원짜리 하나, 그게 뭔가 약간 요행이었네. 그것만 좀 좋았네. 잘 나갔네, 그거 잘 정도. 나왔네. 정도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드미라, 이미지 메이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솔리드 시더탑과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에보니 축구판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이기 때문에 좀더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아는 스펙이라 비교하기도 더 쉽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왜냐면 지판도 우리가 처음 보는 카브칼리 아, 카브칼리. 카브리칼리 막 이러고 있어요. 칼부림 날림. 네. 네, 카부칼리입니다. 카부칼리. 카브칼리.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아서 설명해드리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뻔해요. 로즈우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설명하기도 쉽겠어요. 131만 2,500원의 권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05만 원, made in Spain. 전장 99cm, 무게는 1.49kg. 엄청 가볍네? 네, 근데 지난 시간에 1.3모였어요. 와우, 진짜? 와.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드미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무게들이 다들 가볍다. 1.5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두께 100mm, 구프레 뒤뜰레는 85mm, 쉐입은 클래식컬 클래식이고요. 솔리드 시더 상판에 로즈우드 축구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좀더 밝은 색상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피니쉬 역시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3피스네요. 3피스 로즈우드 레인포스먼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판도 역시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 650mm 브릿지 로즈우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잘 아는 좋은 목재들로 구성된 진짜 딱 전형적인 스펙의 좋은 맞습니다. 중고가대 클래식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진짜 뻔해요. 뻔합니다. 뻔해요. 뻔한 좋은 스펙. 맞아요. 뻔한 좋은 스펙에 이제 시더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사운드적인 특징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위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스프루스탑 같은 거 보게 그렇죠. 되겠죠. 자, 오늘은 로즈우드의 시더탑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일단 소리는 우리 확실히 저번 거랑 약간 이게 조금 더 기름지잖아요. A4 좀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더 기름진 느낌은 있는데 똑같은 거 쳐주세요. 이게 조금 더 깊긴 한데 약간 날려요, 얘가. 그 기타에 비해서.
얘가 진짜 잘 나오긴 했네. 잘 나왔어요. 보면. 근데 요거는 그거 이것보다는 약간 더 안정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이쪽이 좀 더 크리스피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좀 더 밝아요. 네. 사운드가. 네. 똑같은 C던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얘가 조금 더 깊어요. 그래도 사운드 안정감은 얘가 좀 더 좋고. 약간 이게 좀 경양식 돈가스 같은 느낌이고, 이게 일식 돈가스. 약간 그 튀김가루가 조금 더 살짝 더 있는 느낌. 맞아요. 네. 그런 표현 잘하네. 아마 좀 더 이게 좀 더 고가 때 기타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이따가 저희 스트로크하고도 바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리 좋아요. 소리 괜찮네요. 그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하이대역에 살짝 깔깔하게 있는 그 영역대가 굉장히 듣기 좋은. 맞아요. 네. 소리 좋은데요? 이거 좋아요. 이것도 아주 깔끔하고 밸런스 좋은 그 팝적인 성향. 이게 오히려 더 팝적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어때요? 거기에서 티가 많이 나겠다. 네. 그 하이에서 이제 저거 훑은 그 코드 느낌이 차이가 나요. 네. 얘가 조금 더 그러니까 두께감이 좀 더 있고. 네. 그러네요. 맞죠. 이게 이쪽이 저기 맛은 얘가 좀 더 있는데 이게 좀 양은 좀 더 푸짐해. 양은 좀 즐거. 이거 약간 옛날 명동 돈가스 이렇게 큰 큰 왕 돈가스 느낌. 그래서 집 근처에 식당 이거 두 개가 다 있으면은 많이 출출한 날에는 여기 갈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날엔 여기 갈 것 같고 뭐 두 개 계속 왔다 갔다 갈 만큼 매력이 확실히 두 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양이 즐거. 아하. 아 근데 아주 사운드 디테일이 잘 살아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상으로 실망하진 않았어요. A10에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잘 어둠이라고 클래식이 다 잘 만드는구나라는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저 깊이감과 양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이가 이렇게 들렸었다면 저는 활용도가 더 높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명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확실히. 네. 네,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이가 있는 대신 약간 날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약간 흩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얘에 비해서. 그 전 기타들하고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게 훨씬 좋고요. 저게 잘 만들어진 기타여가지고. 근데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서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또랑또랑한 거 좋아하고 그쵸? 이렇게 하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디테일이 있고요.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죠. 네, 네, 그 느낌이에요. 이것도 한번 스트로크 틀어볼게요. 저 톤톤 맞을 때의 그 하이 대역의 그 사운드가 확실히 조금 더 네 쨍한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 만드네요. 어둠이라 메이드 인 스페인인데 뭐 이렇게 한 방이 없어 이랬는데 확실히 이번에 100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니까 티가 납니다. 올라가면서 더 좋아질 것 같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계속 네. 올라갈 것 같죠? 그 우리 후르크가 그랬죠? 후르크가 맞아요. 첫 인상... 아니요 후르크는 이랬어 계속. 후르크는
이런 느낌. 계속 이러세요. 어둠이라는 지금 이 느낌으로 올라가고 밑에서부터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맞아. 후루꾼 사실 시작점이 더 높았는데 점점 네. 좋아지지 이렇게. 계속 좋았어요. 그렇죠. 후루꾼은 사실 좀 약간 역대급 등장이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둠이라도 지금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쇄신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 또 무죄 들려요. 네, 무죄요. 네. 무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두 개의 이제 무죄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저도 이쪽이 더 좋긴 좋아요. 저도 이쪽이 좋긴 좋은데 이제 권속가 말고 할인가 기준으로 35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1.5배가 올랐는데 1.5배만큼 퀄리티가 올랐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1.2배에서 1.3배 정도 오르지 않았냐 퀄리티가. 아우, 디테일해. 네. 이런 네. 느낌이라 이런 느낌이라 가성비 쪽으로는 이쪽이 윈. 하지만 확실히 이쪽이 더 맛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어떻게 될지 요건 이제 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완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둠이라 A10 모델 같이 보셨고 명음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어둠이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보면 볼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거를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오, 푸짐하진 않지만 맛은 참 좋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어요? 몇 대 몇? 점수 변동 없죠.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뭐 지난 게 좋았고 이번 시간이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퀄리티가 올라간 것 같진 않다라고 드렸지만 맞아요. 점수가 내려갈 정도의 그 느낌은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렇다고 점수가 9점까지 올라갈 그것도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퀄리티가 올라가는 영역은 밑에 영역이 훨씬 팍팍 튀고 나중에는 정말 요만큼씩 차이 나는 요만큼 막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죠. 네, 맞아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500만원 600만원 이러면 진짜 퀄리티 막 눈꽃만큼 올라갈까 말까 맞아요. 체감 될까 말까 이런 느낌이라 오히려 그렇게 맞추긴 당연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이 영역에서는 진짜 얼마든지 뭐 레코딩용으로 뭐 공연용으로 활용하기 충분한 그런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걸 오늘 어둠이라가 인증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이 영역 위로도 계속해서 어둠이라의 포텐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놀라고 나중에는 어둠이라 거기 기타 잘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기를 네. 응원을 하면서 오늘 어둠이라 A4 A10 리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을 확 올려서 한 500만원짜리 클래식을 한번 해볼까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또 어떤 소리가 날지 테일러의 클래식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